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넘쳐나는 미디어 시장.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 16일에 있었죠.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일명 이 사건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8월 검찰이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취재원에게 협박을 한 행위를 문제삼아 강요 미수죄로 기소했고 네. 이에 대해 지난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미 채널A는 이 사건이 의혹이 근거지자 이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네. 강요 미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자 지금 현재 언론사 간에 낯그러운 보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은 작년 MBC가 작년 3월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당시엔 검사장이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이동재 채널A 전 기자는 지난해 초 그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에 대해 로비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접근을 했어요. 이철 대표는 한때 신라젠의 대주주였고 네. 그다음에 사기 혐의로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재 전 기자가 옥중에 있는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지모 씨를 한 3차례 만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제보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다는 게 이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어요? 맞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판결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재판부가 이동재 기자는 피의자에게 수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져 가족의 재산까지 모두 몰수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그다음 피해자는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변호사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근데 이 발언 자체로 검찰과 연결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 30회 넘게 등장했지만 네.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 못했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모 여부를 증명할 직접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볼 수 있는 지모 씨가 끝까지 증인신문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결과 여당에서 주장했던 검언유착이 재판의 쟁점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사님은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은 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 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실 기자로서의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아무리 특종의 욕심이 났다 하더라도 수감 중인 이철 대표를 상대로 비리의 내용을 밝히면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언급한 것은 명백하게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이고 도덕적 비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A 이동재 기자 즉 이제 피고인이 무리한 취재 행위가 원인이 돼서 우리 사회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판결 결코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명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부디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죠. 근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지적했는데 언론 보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처음에 이 사건을 의혹을 제기했던 MBC와 조선일보는 서로 검언유착 프레임을 누가 몰고 갔는지를 따지면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는 17일 저녁 뉴스에 MBC의 최초 보도는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정작 검언유착이라는 표현이 확산된 것은 보도 당일 밤 한 정치인의 SNS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도한 거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이날 조선일보가 지면에서 이동재 전 기자의 사건을 보도 첫 번째로 보도했던 MBC가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운 것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기자가 무죄를 받은 다음 날 17일 날 신문들은 서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채널 A와 같은 그룹인 동아일보는 이 소식을 좀 건조하게 들었어요. 사건 이름도 채널 A 사건이 아닌 신라젠 사건으로 불렀고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를 6면에 배치하고 법원 판결과 이전 기자 입장 그리고 기자협회 채널의 지회 입장 등을 건조하게 다뤘고 사설도 쓰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는 법원이 무죄를 내렸다고 해서 취재윤리 등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검언유착이 아닌 정언유착임을 강조하면서 조선일보의 일면 제목은 검언유착은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해당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여권과 MBC의 정언유착이라는 논조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근무했던 채널A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채널A 측과 채널A 지회, 채널A 노조는 이동재 기자와 백승호 기자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동재 기자와 백승호 기자의 명예와 채널A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재윤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네. 뭐 이동재 기자도 뭐 제보자 X라고 자칭하는 G 씨와 그의 영합한 일부 세력의 공작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했는데 문제는 이동재 전 기자의 취재 형태가 사실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실천 요강 제2조 5항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채널A가 지난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메인 앵커의 클로징 멘트에서 채널A는 저희 기자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4월 1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저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앵커는 명백한 잘못이고 채널A의 윤리 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보도본부는 취재 단계 검증에 소홀했고 부적정한 취재 행위를 막지 못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태도가 달라졌다고. 그런 거죠. 예. 태도가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MBC 측이 무리한 취재를 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 점은 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재판 결과를 계기로 애초 MBC 보도의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연속된 기사에서 MBC는 이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지적하는 데서 더 나아가 검언유착 의혹까지 제기를 했는데 결국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를 끝내 제시하지 못한 결과가 된 거죠. 앞서 MBC는 이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지목된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언유착이라는 표현도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다고 말을 하는 거죠. 최장원 MBC 보도국장의 주장은 MBC는 첫 보도에서 사건의 성격을 예단하지 않았고 후속 취재를 진행했다. 그런데 보도 이후 채널 A의 진상 보고서나 뭐 한동훈 이동재 부산 면담 녹취록 등을 통해서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이 추가로 밝혀졌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검언 유착이라고 표현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사실 이제 뉴스타파의 김성수 기자는 네. 사실 이 문제가 이 사실 관련 제보가 우리한테 먼저 왔다 MBC보다 아이템이 가진 폭발력과 파괴력은 분명했고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널리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을 던지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내놓은 보도에 대해 얼만큼 사실 확인을 했는지 스스로 자신이 있어야 하는데 MBC는 그 자신이 없었던 걸로 본다. 다만 보도가 파급되면서 뭔가 더 큰 걸 나오게 할 마중물로 MBC가 그 보도를 질렀다. 언론 유착이나 어떤 의도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중적으로 주목받는 아이템을 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보도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MBC도 스스로 성찰하면서 조금 늦었지만 저널리즘의 원칙을 탄탄하게 쌓아올려서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김성수 기자의 지적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태도를 바꾼 채널A 측의 모습 그리고 네. 그 관련돼 있는 보도를 할 때도 언론사의 취사 선택, 입맛에 맞게 보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채널A는 특정 욕심에 취재 윤리를 위반한 협박 행위가 분명하게 있었던 거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강요 미수죄가 무죄가 나오니 사실 그런 취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또 MBC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확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과의 유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취재의 소재나 취재 과정의 문제가 대단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쟁, 진영과 대결로 몰고 가지만 언론인들은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지 왜 일으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숨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으로서의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 그리고 사실 확인을 우선하는 명확성을 결여한 것에 대해서 먼저 성찰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 맞는 태도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언론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언론인은 사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공적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채널A 같은 경우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 이전에 성찰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안을 또 무리하게 터뜨린 MBC도 또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로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언론인들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뭐 정의의 사도인 언론인이고 또 불리할 때는 무죄를 받은 것 또는 혹은 뭐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니까 신뢰가 떨어지죠. 언론의 취재 윤리 위반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사실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론인들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네.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지점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여진 상임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한밤의 문학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